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하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찾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저희 입술의 기름 부사 성령으로 참으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오직 주신 자나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함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변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을 공부하면서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게 그 안타깝게 참으로 세 번씩 강조하면서 예, 이 정말 자기의 진실을 간절함을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또 안 믿는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그 제가 서론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나누면은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 새끼들이 한국에서 아니 저 미국에서 자라나 어디 호주에서 자라나 이 한국 피가 왜 이 한국의 못된 문화를 이어받나 그랬더니 부모들 때문이야. 애들 뭘 봤냐 안 봤냐가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하면 무섭게 잡아야 돼.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한국 부모들은 거짓말이 적당히 넘어가.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지 그 거짓말 잡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버린다고. 예, 그래서 자라가지고 미국에서 자라거나 호주에서 자라거나 뭐 어느 나라에서 자라 뭐 어디서 자라거나 적당히 때우는 걸 배우려고 그래. 진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나쁜 데미지를 주는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끊임없는 큰 도전은 항상 내가 그 두 가지를 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스케일로 생각하고 있나.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면은 아버지가 자식 볼 때 아버지 스케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전통을 생각지 못하면 진짜 답답한 거야.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 봐. 뭐 큰 재벌이 있는데 재벌 아들이 여럿이 키워놨는데 하나는 좀 아버지 스케일대로 뭐 어떻게 중국 시장을 다 어떻게 갈까요? 제가 그래서 중국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새끼 하나는 기꺼이야 나는 빵 굽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맨 빵집에 가서 뭐 할래? 그러니까 나는 빵이나 굽고 일생 빵집이나 할래요. 그러면 그 재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냐고. 저거 내 새끼 맞아? 저거 어디서 저렇게 거지 같은 애가 태어났지? 아니 뭐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겠지만은 진짜 답답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제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하는 게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뭔가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로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이 영어로는 exploration 이렇게 쭉 이게 연장선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정도 되겠지 뭐 그리고 맨날 자기 혼자 궁리하고 있어. 예. 그리고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엄지하게 답답하셔. 하나님의 스케일로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스케일로.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게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자꾸 우리는 내가 뭐 배운 거, 뭐 내가 하고 기껏해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지난번에 뭔가 어이가 없어. 왜 GSC고 성경 공부를 뭐 10년을 다녔다 그러면서 직장을 언제 바꾸냐, 그러니까 직장이 지루하면 바꾸대. 와, 제가 뭘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지. 어?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어야 바꾸지, 지가 지루하면 바꾸냐고. 여러분들이 진짜 뭘 좀, 근데 대개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거라도 말씀을 딱 깨닫고 배우면은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팍팍팍 성장하는데, 옛날에 보면 뭐 GS의 마른 성경 와서 배운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차반이야. 뭐 전자게임하고 뭐 헛짓하고 뭐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뭐 가정끼리 모이라고 그래도 모여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 뭐 전혀 뭐 도레미탕이야. 뭐 머리에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러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러 오셨다. 예.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줘.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일하러 오셨어요. 좀 정신 좀 차리게 이야기해봐.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일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자기 생각이야. 자기가 뭐 하고. 예.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티오피아에게 비행기가 하나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어마어마한 작업을 합니다. 왜? 거기 한 사람이라도 비행기 안 떨어져.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737이 일주일에 몇 번 떴다 몇 번 가라앉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8,500번이야. 8,500번. 아니 물론 뭐 보잉이 못되고 게으름 빠지고 악하고 나쁜 앵글도 있지만 뭐 그걸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그 항상 감추려고 그래. 이게 아주 못된 거야. 어떻게 그 미국 사람들도, 죄송해, 미국 사람들도 돈에 관련되면 하여튼 거짓말하려고 들어. 돈에 너무 노예가 된 이 소사이어티야. 보통 때는 다 정직한 것 같아. 근데 돈만 개입되면 어떻게든지 거짓말하고 덮으려고 그래. 그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우리가 뻗대고. Anyway,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만큼 마귀가 일을 저질러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이 마귀를 인정하는 만큼 그놈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힘을 발휘한다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주변이나 어디서나.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좀 그 CEO스쿨 베이스권을 다시 철저히, 내가 이걸 얼마나 100% 활용하고 있나, 내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나한테 이루어져. 그럼 내가 도대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는 거야? 눈 뜨면 무슨 생각해? 지금 뭘 생각하느냐. 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때 이게 어떤 거, 무슨 계획을 하셨을까? 예. 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재벌이 너 저 인도네시아 가라. 그래서 무조건 쫓아보냈어. 그럼 가서 계속 고민할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에 뭐 와서 빵집 구멍까지 하나 하라고 보내셨을까? 뭐 하라고 보내셨을까? 아, 여기 뭐 자동차가 없구나. 뭐 자동차 공장을 세워야 되나. 뭐 뭘 해야 되나. 지금 아버지가 좀 기대하는 스케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계획을 제대로 잘 세우면 아버지가 와서 돈 대준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좀 아버지가 같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8가지나 다른 민족이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 8가지나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 아주 소수 빼놓고는 지옥으로 가고 있나. 막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제가 가끔
가끔 우리나라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이 들어. 1973년에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쳤는데 그거 다 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광장 없애가지고. 또 뭐 데모할까봐. 하여튼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야. 예. 그리고 열심히 선교해서 막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쩌다 갑자기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됐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 꼽는 음란한 나라, 이 말부터. 그래가지고 지 남편도 오빠, 지 뭐 남편 친구도 오빠, 뭐 다 오빠야. 그래서 나는 맨날 그거 들을 때마다, 그럼 오늘처럼 어느 오빠나 잤느냐? 너 어느 오빠랑 섹스하고 살아? 아무 놈이나 해. 그러니까 가신 아들 입에서 아들 붙어가지고, 뭐 좋으면 무슨 가수 아무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음란한 게 터져가지고 이 한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주면은 그걸 정말 좀 거룩하게 써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아주 쉽게 풀이해 주셨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런 음란한 짓을 하겠냐고. 남의 가정을 파탄하고 그 못된 짓을 하겠냐고. 그리고 결국 그 저주의 길로 그걸 다 끌어들이냐고. 바울이 기가 막힌 거야. 이 여덟 가지 특권을 가진 민족. 그 여덟 가지 특권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읽다가 지금 구약 읽는데 다시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왔어요. 4장 이번에 또 읽었어요. 이번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내 장자다. 내 장자를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도 진짜 마음이 안타까우셔요. 장자가 저러고 있으니까. 예. 장자가 어디선가 삐끄러져가지고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자를 위해서 아버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진짜 도와야 될 게 많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걸 체험했던 민족들이라고. 하나님이 광야에 그냥 임재하셨어. 막 산에도 임재하시면서 전 백성이 다 보는 데서. 그런가 하면 언약의 민족이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다 계속 심지어 다윗하고도 언약을 세우시고 그건 조금 이따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에게도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쌍방이 있어 쌍방 한쪽만 언약이니까 그 솔로몬이 골로몬 그 녀석처럼 맨날 직거만 따져 가끔씩 가다가 이제 사업 안 되면 또 이제 연락이 와. 또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왜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이씨. 이놈의 새끼 정말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패버려야 되나. 정신이 언제 차리려고 그러나. 지가 일 잘 되면 해. 그리고 조금만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셔? 개코 같은 소리 해. 여러분이 언약이라고 그러면 좀 어름스럽게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돼. 언약이란 건 쌍방이야, 쌍방. 결혼했다 그러면 언약이면 쌍방이라고. 니만 나한테 잘해라.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게 언약이야? 아니잖아요. 또 어쩌다 이렇게 조금 야단치는 톤으로 넘어가는지 몰라.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걸 또 잘못 언젠가 들으면 또 간호사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또 막 그러지. 이스라엘 민족.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힌트가 나와요. 언약을 안 지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굴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선교 민족으로 쓰시겠다 그러면 선교 민족답게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 말부터 다 망가져 가지고 진짜 교회 안에서 죄송해요. 뭐 전도사님 뭐 젊은
뭐 저기 뭐 부목사 말할 것도 없어. 뭐 지 남편 보고 오빠 오빠 그러고 와 정말 막 토할 것 같아 잘못하면. 아무나 보고 오빠라고 그래요. 하여간 얼마나 그게 음란한 말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놨는데 한국을 망쳐놨는데. 언약을 지켜야지. 하나님답게,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이면 내 백성답게 거룩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네 번째는 율법을 받았어. 율법을 받았단 말이 무슨 뜻이냐니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고.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해.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물론 진짜 나는 그게 더 이해가 돼. 근데 구약시대는 좀 뭐 문명도 좀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 십계명 정도가 아니야. 누가 너를 네 눈을 상했으면 너도 그 사람 눈 이상 복수하면 안 된다. 정 못 견디겠어? 그럼 눈에는 누, 이에는 이, 그 이상은 하지 마. 그 이상 하다가는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야. 더 확장돼서 결국 죽여. 살인이 되니까 미움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건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야야야 이제는 정신 차릴 때 왔다. 내가 하나님이 지상에 오셨는데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 자꾸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구약이 그리워가지고 왜 구약에는 야곱은 부인이 넷이나 됐다고. 네가 그럼 구약에 가서 살아. 그렇게 좋으면 구약에 가서 살아. 성령님도 안 계시고 혼자 네가 해봐. 야곱처럼 살아봐. 야곱처럼 살 자신 있나. 그래도 야곱은 똑똑한 분이야.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 율법을 받았다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 다섯 번째는 예배가 있어. 예배가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임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사장이 있고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특권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나중에 제2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옆에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나 누가 와서 뭐 암몬 사람도 와서 우리도 돕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건들지 마. 이게 누구의 성전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이 잡족들이 와서 여기를 건들려고 그래? 돈 한 푼도 내지 마. 그리고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약속이 있었어. 그 약속은 온 인간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 약속을 포함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아기를 낳으려고 애를 써. 혹시 내 배를 통해서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애 안 가진 여자들은 진짜 유대인으로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저주 중에 저주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를 봐. 나오미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잘 들어봐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기도를 했어. 후손들을 위해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은 매일 기도하면은 손주를 위해서 기도 않겠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새끼들 위해서도 기도해. 육신의 새끼, 영적 새끼까지. Anyway, 믿음의 조상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양쪽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면서 자라면서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무조건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나는 뭐 그 옛날에 대학원에 200개 학교에 할 때 뭐 그때는 답장도 안 와. 답장도 학교 답장도 안 와. 리젝트한다는 답장도 안 와. 돈 드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리젝트한 답장하는 대학교 한 서너 개가 감사한 거야. 근데 200개 중에 딱 하나가 돈 다 대준다고 오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한 거야. 너 똑똑하고 잘나선 거 아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직장 나중에 직장 가질 때도 1973년에 직장 가질 때도 뭐 염려 안 했어. 그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 기도를 믿었어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머니가 기도하고 아 부모님이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는 못 들어주자로 하나님 기도는 아니죠 우리 부모님 기도는 들어주겠지. 그래서 아이 뭐 직장이 그렇게 많은 직장이 내 하나 나 뭐 잡 하나만 되는데 뭐 하나만 되는데 근데 두 개나 생겼지만은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받은 유대민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어쩌다가. 우리나 여러분 자손이나 마찬가지야. 진짜 그래서 저는 손주를 보면서도 이제 좀 오랫동안 떠난다고 이제 어젠가는 어젠가 그제 어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새끼를 이야기한 거야. 하여튼 계속 성경 읽고 성경 뭐 근데 하여튼 노아가 제일 잘 봬요. 그래도 얘는 끝에 가서 꼭 내고를 해보려고 그래. 시편은 1절부터 2절까지만 외우면 안 될까 그래서 야 그건 벌써 한 달 주냐. 이제는 오늘은 4절까지 분명히 해야 돼. 다 하는데 그것만 이제 인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3절까지 오늘은 3절까지 또 내고를 해봐. 하여튼 이놈은 내고라고 이랬어. 그래서 no way 오늘은 no way 오늘은 there's no soup 국물도 없어. 나는 4절까지 분명히 해야 돼. 그러면 그때 딱 포기하고 그냥 외워. 그러고 애들한테 교육시켜. 야 너희들 너희 아버지나 네 할아버지 봐. 21살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부모 혜택 받을 생각 안 했어. 너희들 열심히 돈 버는 거 생각해야 돼. 와, 두 딸을 그걸 안 가르쳐 놨더니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길 줄 알아, 두 딸은. 그래서 이제 손주들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가르쳐. 여러분들도 제대로 가르쳐.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 가르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어? 커가지고 이제 21살 되면은 부모 의지하는 거 아니야. Do not depend on, 뭐, your parents.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기집애는 꼭 제 할아버지하고 농담을 하고 대들어. 자기는 대드 depend on 안 한대. 할아버지를 depend on. 그래서, no! 내가 할아버지 안 돼. 하나님 외에는 depend on 하지 마. 믿음의 조상을 가졌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그들 가운데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냐? 왜 유대인을 다 택해놓고, 유대인을 뭐 하려고 택해가지고, 유대인 저렇게 다 뭐 지옥 가고,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셨냐?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지. 여러분이 이제 특히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경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일체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초점을 첫째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점점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갈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야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야. 그렇게까지 택함을 받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실패한 거 아니야. 예. 그 제가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KPM에 계속 다니면서 KPM에서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빌리언어가 안 되면 그건 자기가 실패한 거다. 자기가 실패한 거다. 그렇게 귀 아프게 어? 우리 딸도 내가 너 무슨 뭐 변호사 한다고 그러면서 야, 지 엄마가 이제 막 이제 칼을 들었어. 지 큰딸 둘째인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 막 천불씩 내고 지금 수업료 되고 뭐 어디서 배우겠다 오는데 너희들은 왜 있는 것도 안 배우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40 넘어서 철이 드는지
이제 열심히 배운대. 자기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다 데리고 BBT 뭐 원부터 뭐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보는데, 우리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풀어내기 시작한 게 뭐냐오니, 육적인 건 하나님은 don't care. 혈육으로 관련된 건 하나님은 진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뭐 모태신앙이다, 그거 개코 같은 소리야.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이 관심 없는데 왜 그런 단어가 생겼나 몰라요. 하나님 모태신앙이 아닌지 아무 관심 없어. 네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믿느냐 문제지. 그리고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고 저 이스마엘도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이다, 이삭. 그러면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냐, 내년 이맘때 사라 내 몸에, 아니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까 사라 네가 애를 가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 약속의 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제 특히 그 저도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뭐 나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 에서는 큰 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니까 나도 둘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기분 나쁠 건 없어. 그럼 내가 야곱인가 뭐. 그런데 또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형이 나보고 장자권을 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진짜 아주 깨 있을 때야. 그래서 형 정신 차려. 형 나중에 후에 에서처럼 울라고? 아니야, 안 사대요. 형 정신 차리고 형 해. 그래서 결국 형이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노년에 수십 년, 거의 한 30년 이상 하여튼 철저하게 모셨어. 은퇴하신 다음부터. 할렐루야. 여기 13절에 보면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니, 그 자식들이 이 저 야곱과 에서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악을 행한 것도 없고, 근데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로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가면 하나님은 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야. 섭리라는 것은 인간이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야. 인간이 개입돼서 이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주권,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결정권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아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시고 이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시냐. 여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해석을 못해요. 꼭 옛날 여기는 우선순위를 말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걸 풀어서 하시려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빨리 가서 보면은, 왜 이게 새 버전이 나왔다는데 더 느릴지 몰라,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인 걸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게 아니고 야곱을 더 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야. 야곱을 더 중하게 여기셨다. 근데 이제 야곱을 중하게 여기셨다는 거, 이제 오늘 이제 쭉 결론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더 중하게 들어서 쓰시겠다. 근데 야베스 같은 경우는 진짜 부모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애나 마찬가지야. 이름 자체가 저주야. 근데 야베스는 무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그래서 야베스 기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야베스 기도 그대로. 근데 실제 야베스를 보면 그 전에 야베스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한 가지를 더 했다고 그래. 그걸 저하고 동갑적인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야베스 기도에서. 기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한 가지를 더 했다. 한 가지를 더 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사업한다 그러면서 진짜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좀 더 해봐.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해도 보스가 기대하는 것보다 무슨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더 해봐.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그럴 때 예수님이 궁금해져. 야베스는 그런 저주의 이름을 타고 났지만 부모의 저주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 상황이지만 얼마나 그걸 철저하게 배우는지 몰라요. 하여간 여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이야. 상대적. 그래서 오늘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다른 쪽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네 부모를 미워하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건 상대적이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미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에도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풀이해 가는 거야. 그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자기 혼자 막 스트러글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받은 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자기가 질문 던져놓고 막 기도하면서 자기가 응답 받은 거야. 그걸 그대로 기록했다고 봐. 그래서 8가지나 이런 특권이 있는 민족이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막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실패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야. 그리고 나는 약속의 자녀를 내가 택한다고 그랬지. 나는 육적인 것, 피로 맺어진 것, 인간의 피, 인간의 육적으로 맺어진 혈육으로는 아무나 상관치 않는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그 하나님은 결론이 뭘 중요시 여기 나오니 믿음을 중요시 여기 아니 믿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서도 거기 여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합이 나와 나합 기생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그건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여자인데 하나님은 don't care 믿음이 귀하면. 그런가 하면 룻이야. 룻도 이방인 여자야.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제 유대 법이 지금 이스라엘 법이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돈 케야. 아버지 하나가 유대인이든지 뭐 엄마가 유대인이든지 이것도 돈 케야. 옛날부터 제대로 하나님 섬기면은 받아주신 거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을 제가 다시 보니까 어마어마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왜? 소수 민족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민족이야. 나도 저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따라서 다 도망 나온 거야. 물론 그것들 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못된 그걸 먼저 하다가 또 다 죽은 새끼들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anyway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여러분이 신학생에 와서 고넬료도 마찬가지야. 로마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패했느냐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아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특권을 주고 그 다음에 야곱을 또 택해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열두 부족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다시 불러와서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데 언약을 폐기한 거야. 근데 언약을 폐기한다고 그럴 때 그 핵심이 뭐냐니 믿음을 놓친 거라고. 믿음을 놓죠.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 트랩에 빠질 수 있어. 뭐 흔해 빠진 매너리즘이나 뭐 또 액티비티나 뭐 교회에서 남들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 여러분이 선교해도 선교사 알기 때문에 그 인정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지 갈 때 선교사님들이 뭐 부탁하면 KPM 이름으로 하고 KPM 이름으로 내가 갖다 주게 하면 돼. 거 가서 뭐 혼자 뭐 개인으로 뭐 하고 뭐 그런 것은 별로 하나님께 그게 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핵심 뭐냐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액티비티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분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저분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안 쓰던 단어를 쓰기 시작하신 게 뭐냐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건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야,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너는 죄를 조금만 용서받고 저 창녀는 죄를 많이 용서받는데 누가 더 감동하겠냐. 그 사람은 이미 바리새인이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 아니야. Anyway,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었으니까 그때 새로운 개념을 던지신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외형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장, 11장에 가면 다시 또 고민하면서 다시 이제 정확하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왜? 행위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행위로. 그리고 행위로는 다 가져가면서 마음은 다 썩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여인 보고 음란의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은 죄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죄나 마찬가지다. 이미 살인죄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 남 미워하는 거, 남 섭섭해하는 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서 행동으로만 나가. 예배 때 정말 하나님 찾지 않고 예배 성공 못하면서 예배 드렸다 그러고 그냥 지 혼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안 나오지만 어딘가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잘못 찾았다. 왜 하나님 놓치냐? 마음이 놓치니까 그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가야 돼. 하여튼 첫 번째 고민이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막 질문을 던져봐. 그러다가 그럼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 그럼 야곱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뭘 나타내기 시작하냐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unrighteous 하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냐?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게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빨랐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느려졌나 봐라. 그래서 그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럼 unrighteous 그럴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고, 근데 그 다음에 16절에 또 뭐라고 그러시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뭐 다른 박질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누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이제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 그런데 아니야. 성령께서 그게 아니다. 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게 중요하거나 그게 신비로운 게 아니야. 신비로운 것은 어떻게 다 따지고 보면 전부 죄인인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신비로운 거야. 누군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해. 하나님의 자비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근데 너무 시원스러워. 왜냐하니 사도 바울이 질문 던지고 대답 안 했으면 우리도 되게 깝깝할 뻔했어. 구약 성경만 보고. 그럼 하나님은 바로는 내가 바로는 악한 날에 쓰려고 사용하시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 걸 잊으면 안 돼? 어? 뭐? 자유의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계속 나와.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또 나와.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일단 두 번째 질문은 이쪽으로 그냥 포커스를 맞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불쌍히 볼 자를 불쌍히 보고, 그리고 근데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시냐 하니,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시사, 뭐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시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구약 성경으로 사울 왕에게 그 악신을 보내사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 뜻은 하나님이 거기 로마서 1장에 나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내버려 두셨다는 거. 지가 그렇게 구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 말뜻을 잘 모르면, 철딱선같이 이제 모르면, 그 하나님의 그 큰 인격체, 사랑의 본체신 인격체를 놓치고 나면은 이제 엉뚱한 결론을 내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로마서 8장은 확 산 위로 올라왔어. 산 위에서 막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경치, 뭐 기가 막힌 게 막 다 보여. 그런데 그 다음에 산 뒤에 보니까 그늘이 있고 음지가 있어. 어둠이 있어. 그래서 이걸 풀어내기 시작한 거야. 이걸 보니까 막 바울이 보니까 자기 민족이야. 뭐 이방 민족이 뭐 안 믿는 건 그건 거의 당연하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이거 9장 10장 11장을 풀어내는 중인데 다시 두 번째 질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멸해버릴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자비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바로 왕을 보면은 진짜 바로 왕, 그것도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다시 쭉 읽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 바로가 깨닫지 못해. 마음이 교만 덩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누가를 죄를 지었다고 거기서 인스턴트 죽여버리지 않아. 옛날 제가 저 휴스턴에서 페퍼다인 NBA2라고 배울 때 거기서 이제 하여튼 이미 기존 미국 큰 회사에 그 매니저 이상급들만 입학을 시켜줘요.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이냐 뭐 하여튼 자기를 이제 놀리는 이미 알아서 우리가 꼭 사업 잘하는 사람 택해서 이제 제대로 더 큰 사업가 만들겠다고 CEO스쿨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듯이 자기를 또 이미 사회에서 리더로 지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을 해서 제대로 시켜서 회사 사장 만들겠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 16명이 그 뽑혔는데 하여튼 금요일 저녁 내내 토요일 저녁 하루 종일 강의하고 막 그러는데 교수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휴스턴 날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많아 뭐 디스커션 시키라고 그러면 근데 거기 어떤 친구 하나는 그래 자기는 예수 믿는 친구야 근데 자기는 인간이 죄 질 때 하나님이 그냥 레이저로 그냥 번개로 칵 쳐서 죽여버리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셔 무지하게 참으셔 나중에 이제 또 조금 이따 또 다시 나와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무지하게 참으시는데 바로왕 봐 한두 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저질러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완악해지고 나중에 다 보내놓고 또 죽이로 덤비잖아 그래가지고 지 나라가 망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쳐버리지 않으셔 여러분이 진짜 한국 가면 좀 무식한 사람들 많아. 옛날 막 김일성 죽으니까 막 만세버리고. 아니, 김일성 죽었다고 그저 뭐가 해결됐냐고. 진짜 사람들, 아, 왜 그런지 몰라, 사람들이. 김일성 죽고 나면 또 누구 김정일 거, 김정일 죽고 나면 좋아할 것도 뭐 있어. 그 다음에 김정은 있고, 김정은 죽고 나면 또 있겠지. 아, 이북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이고 어떻게 해서 이북이 변하도록 해야지 하여튼 하나님인 바로를 죽이지 않으셔 끝까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리고 애굽 사람도 다 죽여버리지 않으셨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마어마한 것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다 알렸어 그 애굽 사람들이 거기 보찜 장사도 있고 옛날 아,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고, 거기 와 있는 잡족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애굽에 하셨다, 막, 그때 막 고센 땅은 뭐, 우박이 안 떨어지는데, 이쪽은 우박이 이런 게 떨어져서 다 죽고, 막, 들에 있는 거 다 죽었다, 막, 별걸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셔. 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셨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크게 삼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은혜 후에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KPM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게 삶에 아직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세 명 아니면 나도 오늘 설교 안 할래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고 좀 삶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역사하셨든지 진짜 뭘 깨닫게 해주셨든지 진짜 와서
뭐 김광중 목사 말씀대로 달빛에 감사하면 아니 이제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해준다. 여러분이 좀 끊임없이 모든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계속 감사해야 돼. 어젠가도 우리 딸이 UCLA 다닐 때 다 끼리끼리 모여 세 가시나 우리 딸 조앤 글로리아 세 가시나 다 키가 장대 같아. 늘씬해가지고 쫙 서 가면은 뭐 어디 무슨 무슨 팀들이 다닌 것 같아. 뭐 옷이나 스타킹 뭐 비싼 거 입고 쫙쫙쫙 빼고 하여튼 다니더라고. Anyway.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집간 애가 조연이야. 그 같은 학교 다 알아. 다 알고 이제. 다른 애는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이제 그 유명한 글로리아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결혼사진 보고 오후 내내 우리 딸 보고 왜 네 엄마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냐고. 우리 딸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이야기를 안 듣는데 또 그 이야기.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힘들 거 없어. 글로리아 우리 집에 못 오게. 그래서 그날부터 글로리아는 난 안 본다 내가. 근데 걔는 가시나가 막 저기 저 저희같이 생겼어요. 소피아 로렌처럼 뭐 키도 크지만 막 모든 게 확 생겨가지고 저 어디야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거기 시애틀 가서 이러고 또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 했던. 어제 그 좋아하는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심장마비로. 근데 딱 느끼는 순간 그걸 딱 뉴스를 하면서 야 내가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73년생이야. UCLA 지네들끼리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우리 둘째 딸도 잘한대. 그 남편도. 왜냐면 다 그 또래들이었으니까. 그리고 11살 먹은 딸 하나 키워놓고 근데 심장마비로 죽었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 부부한테 야 거기 진짜 그 간직이 많아. 우리는 스티브 잡스이 아무 때나 가지 마라고 그러면 전 태국 안 가겠습니다. 근데 아니야. 그래도 가.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그 사와이 목사님이라고 그 시골 할아버지 같은 그 담임 목사님 그분이 건12를 다 외우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 건12가 뭔지 모르면 그건 진짜 이제 이건 간첩 중에 간첩이니까 알아서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그 비즈니스 미션 코스라고 만들어가지고 건12만 열심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그 중에 두 명인가 세 명 진짜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이때가 한 번도 스티브스가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무조건 또 새로운 사람들 좀 받아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스티브스가 막 질겁을 하니까 나도 하지 마라. 그럼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뭐 10명 괜찮고 지금 근데 뭐 20명 이상 모였어. 하여튼 뭐 괜찮으니까 못 온다 막 그런데 그러면 이 3명만이라도 막 받아주라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건12를 두룩 다 배우더래.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니까 저 사울 목사님한테 배웠다고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다 그리 빠져버린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내가 숨쉬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스티브스한테 내가 답장 흘렀는데 마크 소식 와서 감동 주시는 대로 야 우리가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 다음에 니네가 태국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이제 다 알아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자비롭다. 하나님이 진짜 정의롭다면 인간을 다 멸해버려야 돼. 이 죄 다 죄덩어리인데 다 죄인들인데 어떻게 다 받아들여. 근데 그 중에 누구라도 자비를 베푸셔서 택하신다는 게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힌트를 보인 게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하나님 나타내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좀 민감해야 돼.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사업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돼. 뭔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누군가 알려주거나 좋은 방법이 있거나 그러면 좀 민감하게,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그 생각을 못하는 내 문제가 뭘까? 좀 그렇게 깊이 자기에게 대해서 좀 깊이 들여가 봐야 돼. 근데 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는 뭐가 바빠서 생각 못했어요. 그냥 변명하고 넘어가. 자기만 무조건 다 잘했다고 변명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변하질 않아.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계속 겸손함으로 1차는 성령님께 계속 구해야 돼.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필요에 따라서 주변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doesn't matter. 그냥 또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수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민감해야 돼. 그래서 사업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주 겸손해서, 누군가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어느 회사야? 왜 그 회사는 나보다 더 잘해? 그럼 뭐가 달라? 그리고 계속 가서 배우고 내가 변하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냐? 아니,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냐? 너 하나님은 자비로 그나마 누구라도 구원하신 게 진짜 이게 신비 중에 신비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죠. 그럼 야곱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에서는 덜 사랑하셨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넘어가신 게,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따지셔? 아니,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고. 이제 그게 진짜 혼자 속 시원한 문답을 해. 야, 우리는 직접 못하는데 자기 혼자 다 해.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 우리가 그냥 안 했으면 감히 하나님께 가면서, 그럼 하나님 왜 우리한테 따지세요? 그걸 물어보겠냐고. 나는 진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및 나의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본 자는 금세 짓고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군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그거 가만히 생각하다가 가만히 그럼 백배를 주신다고 가면서, 이거 뻥 같은데 가면서, 하나님께 뻥이라고는 큰일이지.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아이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네. 내가 못 믿는 게 내가 이 죄덩어리구나.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근데 여기 19절은 하여튼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보고 왜 못하냐 막 그러고 막 우리를 야단치시냐. 그럼 하나님 데껴져 놓고. 오늘 거기까지 할까요? 여기 이 질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탓하셔? 여기 질문에 첫 번째 20절 21절 말씀은 정신 차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사람은 네가 누구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누군데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문했고 자기한테 야단이야. 하여튼 물론 성령께서 하신 거지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야. 여기 20절 21절에 정신 차려 그럴 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세 가지가 우리의 정신 차려야 돼. 첫째가, 내가 누구야?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너는 토기야. 진흙덩어리. 그래서 이걸 끝까지 끌고 가진 않아. 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밀진 않지만, 일단 네가 누군데? 그럴 때는 토기 아니야, 토기. 피조물 아니야, 피조물. 이걸 강조한 거야. 네가 누군데 감히 그런 질문을 해? 막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돼.
내가 이제 다음에 내가 이거 하면서 이제 이게 생겼어. 이제 다음에 누가 다시 나를 삽으로 삼켰다면 다시는 나한테 말 대답하지 마라. 네가 누군데? 어? 근데 사부의 반대가 뭔지 몰라. 내가 중말로 연구를 해봐야 돼. 그래서 너는 어? 우리말로 뭐 제자야 뭐야 하여튼 근데 지네들끼리는 말이 있어. 뭐 사형 뭐 지네들끼리는 뭐 있는데 사부가 밑에 애를 부르는 걸 무슨 단어인지 몰라. 그 어디 중국 단어 알면 좀 알려줘요. 근데 우리말로는 제자밖에 없어. 하여튼 anyway 아 내가 이걸 써먹었어야 되는데 누군데 나한테 말 대답해 이씨 막 그러고 다녔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 따지냐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택해놓고 왜 우리한테 뭐 잘했냐 잘했냐 따 이따위 생각을 왜 해? 네가 톡인데 첫 번째는 그래서 셀프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야. 물론 이거 끝까지 가면은 끝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야 돼.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지만 일단은 네가 누군데 톡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셀프 아이덴티티 이걸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이 삶 가운데도 관계에 대해서 모르면 참 주책이 돼. 관계에 대해서 모르면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좀 GQ를 높여야 돼. 그냥 막연히 그냥 개념만 알아가지고 아무 공부도 않고 그래도 오늘 케빈 집사는 이래? 케빈 집사는 나한테 물어봐. 자기 아버지한테 대화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나? 그래 잘 물어봤다. 네가 몰라. 네 아버지 세대를 몰라. 더더구나 네 아버지가 네 새끼들 손주들 향한 마음은 넌 전혀 모른다. 그래 잘 물어봤다. 그거 배우려니까 기특해. 그래서 네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네 아버지하고 대화하려면 손주를 이용해라. 아버지 손주를 위해서 나는 이 큰 계획 앞으로 장래성이 많은 큰 음식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 이 시큐리티는 로봇 나오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건 시큐리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없어지기 시작한 사양길인데 아버지 내가 이건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었겠지. GQ를 좀 높여야 돼. 관계를 모르니까 저는 어려서 참 실수를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저를 좋아하셔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도 농담해서 저도 어느 날 농담 같이 못 할 거 뭐 있어? 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농담이 더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뭘 약 올려드렸어요. 뭘 농담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딱 부르더니 야 성룡아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딱 부르시더니 나는 윗사람이지 예 목사님이죠 너는 애기지 네 나는 나한테 농담할 수 있지만 너는 나한테만 안 되는 거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했는데 피터 박씨도 지 아버지한테 설명할 줄 몰라 그래서 각시 다 티켓 사놓고 캄보디아 못 와.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 아버지를 설득할 줄 모르면 오지 마라. 아버지 불편하게 하고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할 줄 알아야지. 미리 연구했어야지. 기도하고 준비했어야지. 가서 띡 캄보디아 갑니다. 뭐하러 갔냐 성교를. 미쳤어? 손주 둘 어떻게 하라고. 그 양반은 손주밖에 몰라. 손주 둘 놔놓고 손주 둘 왕자처럼 키워야 되는데 애미가 어디 가? 차라리 아들 네가 가라. 애미는 여기서 애보고. 애미는 애봐야지.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뭐 대답 안 하고 콱 하니까 너 그렇게 말 안 들려면 나 교회 안 갈란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안 가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아버님 불편하게 해도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하고 캄보디아 오지 마라. GQ를 좀 키워. 좀 GQ를 좀 연구해. 모르면 물어봐. 아 영감탱이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느냐고. 왜 다 꼭 저질러 놓고 그럴지 몰라. 미리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관계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이게 떠들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 잘하고 아무리 돈 벌어도 관계는 관계야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 못 알아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난 척하고 여러분이 잘나서 돈 번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죄 걸려. 내가 미리 공갈 협박 쳐주고. 관계를 살아야 돼.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이 질문은 하는 게 지금 웃기고 있다. 이 질문이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있어? 어?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데?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뭐 어? 도자기로 만들지? 왜 이렇게 어? 그냥 개 밥그릇으로 만들었냐고요? 뭐 그렇다면 난 된장냄새 싫은데 왜 된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정신차려 그러는데, 첫 번째는 네가 지금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죄의 덩어리,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 그래서 좀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자기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관계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어? 세 번째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인간사회에서도 여러분이 누구 고객을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뭐 직장에서 보스를 만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군데, 회사의 종업원이야? 아, 노예라고. 뭐 쉽게 말하면 노예야, 노예. 뭐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 명칭만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 관계가 누구냐고. 아, 저 사람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야. 좀 제대로 알고 해. 뭐 무슨 권리가 있니 없니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해. 그리고 마음의 자세는 고마워해야 돼. 사람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감사함이야. 감사함.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야. 감사함이 없으면, 서로 감사함이 없으면 이미 거기서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마음의 자세가 이미 삐뚤어졌다고.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강조하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해야지. 하나님 그럼 왜 날 탓하세요?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 이따위 마음의 자세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탓하시냐 그럴 때, 첫 번째는 정신 차려라.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우주를 만드실 수도 있고, 우주를 다 없애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실 수도 있고, 별의별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22절, 23절에 이제 글로 넘어가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아, 끝까지 먹어. 여기 먼저 하나님은 그 22절과 23절에 공통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셔요. 왜? 인간이 죄 덩어리로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이걸 알리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22절은 그 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냥 막 나가다가 죽어. 그래서 22절, 23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하듯이, 진짜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정말 갈급함으로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하세요. 네. 요새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어회중집사예요. 그래서 하여튼 끝나면 밤을 새서라도, 밤을 새는지 하여튼 늦게, 제 입사 뭐 빨리 좀 올려라.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같이 직장 가면서 또 들어요. 그 바로 들으니까 너무 좋대. 그 또 이해가 안 되면 그날 또 직장에서 또 들어. 그런데 막 뭐가 팍팍 뚫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기를 원하셔.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정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막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니까. 그런데 22절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돼. 그냥 의무적으로 뭐 하고 뭐 바이블 타임이니까 얼른 입고 해치우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지 가가지고 바이블 타임을 내 방에 놓고 간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얼마나 매일 안 읽으면 내가 며칠 만에 찾나 봤어. 며칠 동안 찾지도 않아. 하여간 감사할 일이 많아. 하여튼 감사할 일. 감사하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돼. 그런가 하면 이제 22절, 23절에 대조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진노를 참 오래 참으신다. 참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설명하시는 거지. 응?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걸 좀 제발 알아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켄달 목사님, RT 켄달 목사님 최근에 왜 주의 종이 먹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내가 이제 선교사니까 마찬가지야. 주의 종이 못된 짓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냐. 사역은 막 계속 잘 되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러느냐. 물론 끝에 가서는 언젠가 이제 들통이 나서 처참하게 이제 치지. 근데 예를 막 들었어. 자기 아는 예, 뭐 옛날에 이미 교계에서 아는 예, 막 그런 것도 들고. 근데 여기 해답이 있어.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셔. 왜?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참으셔. 여러분이 절대 무당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뭐 회사가 잘 되니까, 내가 모든 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껍벅해. 그러다가 too late.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 오래 참으시고 계속 축복을 하시면서 참으셔. 너 돌아와라. 너 참아라. 내가 축복 주는 게 네가 아니고 나다. 계속 하셔. 그래서 외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따지지 마요. 저 같은 경우는 하프타임 때 아무것도 않고 갇혀있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그때처럼 더 좋은 막 기쁠 때가 없어. 하여튼 가끔은 그때가 그리워. 와 요새는 왜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뭐 멘토링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도 감사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영광의 그릇을 미리 그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또 어떤 그릇은 미리 예비하셨다. 미리 예비하셨다. 그 첫 번째는 진노를 하시는데 되게 오래 참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도 이미 나오지만은 인간이 똑똑하고 인간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뭐 이렇게 뭐 그동안 뭐 큰 나쁜 죄 안 짓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진짜 막으시고 그래도 어디다 쓰려고 저만 해도 마찬가지야. 뭐 제가 한 100살 넘어야 아슬아슬 했던 걸 다 이제 설명할 수 그 뭐 설명해야 별로 뭐 도움도 안 되겠지만 anyway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막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미리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되게 준비하신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배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정말 자비하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도 진노의 대상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읽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 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좀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양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